완전 찐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아들 앉아. 네. 이름? 이창규. 창규? 네. 몇 살이야? 5학년? 아니요 13살이요. 6학년? 6학년. 네. 너 혼자 왔어? 아니요 엄마랑 같이 엄마랑 왔어. 엄마랑 왔어? 네. 창규 나이에 여기까지 온 이유가 참 궁금하긴 하다. 그래. 저 같은 반 학교 여자애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짝사랑하고 있는데 두 명을. 두 명을 짝사랑한다고? 네. 근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인데? 네. 한 명한테라도 뭐 얘기를 해봤어? 내가 너 좋아한다 뭐 이렇게? 두 명 다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일단 거절 당해줘. 일단 거절 당해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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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절 당. 뭐 둘 다 거절을 당했잖아 현재. 네. 근데 뭘 어떻게 했어? 약간 가능성을. 보인 친구가 있어? 아니 어떤 한 명한테 올인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은 두 명한테 쏟았던 에너지를 한 명한테만 쏟으면 네.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긴가? 네 약간 그렇죠. 약간 그래. 근데 왜 어쩌다가 두 명이 동시에 다 좋아졌어? 같은 반이야? 한 명은 같은 반이고 한 명은 다른 반. 근데 어떻게 좋아졌어? 그냥? 그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논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친해지고. 놀다가 네. 그러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야? 네. 자기 전에 막 보고 싶고 그래. 그랬어? 어떤 스타일들이야? 걔들 뭐 하는 애들이야? 1번은 약간 츤데레 스타일인데. 츤데레 스타일이고. 약간 조금 귀엽고. 아. 귀여워.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이쁘고 조금 착해요. 오야 학교에서 퀸카일 텐데 이 친구들이. 그잖아. 퀸카가 뭐예요? 퀸카 최고. 인기 많은 여학생들 아니야? 너무 옛날 말이니? 너무 옛날 말이니? 미안하다. 퀸카 뭐라 그래 요즘엔요? 찐 뭐야? 퀸카 아니야? 제일 잘 나가는 친구를 뭐라 그래? 여학생들 중에. 인싸가 아니에요? 그 인싸야? 네. 인싸는 뭐 너무 많잖아. 하여튼. 아니 뭐 그건 다 치고. 어떻게 고백을 했어? 내가 너 좋아한다 뭐 이렇게? 네. 그래? 네. 그랬더니 걔들이 뭐래? 그 약간 그 츤데레는 좀 부끄러워했지. 그러면서 좀 딴 데 갔어. 그리고 이번은 카톡으로 했어. 그래서 자기가 저번에 그 사귀어봤는데 그 좀 어색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사귀면 어색하다 해서? 네. 넌 다른 애랑 사귀어본 적 있어? 네. 두 명이. 두 명이나? 많이 사귀었네. 몇 학년 때? 여기 6학년. 아니 6학년? 근데 6학년 때면 너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전에 학교도 못 가고 이러는 판에 6학년 때 만나? 두 명을 사귀고 두 명한테 차이고 뭐 이건 뭐야 이게? 언제부터 사귀었어? 맨 처음에는 4년 좋아하는 애를. 4년 좋아하는 애를? 네. 2학년 때부터? 네, 4월 때쯤 고백을 했는데 사귀었다가 제가 그냥 어색해다 해가지고 찼어요. 그다음에 네가 찼다고? 네. 며칠 만에? 2일이요. 이틀? 네. 사귄 거야 그거? 창규야. 네? 엄마랑 같이 왔다고 그랬니? 네. 엄마 자동차 타고 왔어? 엄마 차 타고? 아니 택시. 그럼 택시 타고? 네. 할증 붓기 전에 빨리 가자. 알겠어. 들어가. 뭐 하는 거야? 계속 난 지금 좀 전까지 되게 진지했거든. 난 나름대로 너랑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했는데 2일 사귄 거 야, 사귄 4년을 좋아하다가 하루 만나고 다음날 헤어진 거. 그리고 또 하나 반칙이. 아니 4년 동안 좋아하는 애가 제일 좋아하는 애 아니야? 살짝 질린다. 뭐 이틀 만에? 너 혼자 좋아했던 거 아니야? 이틀 동안 뭐 했는데 질려? 그냥 놀았어요. 사귀기로 하고 뭐 하고 놀았어? 경도 같은. 경도 같은. 경찰과 도둑 같은. 네가 그래서 도둑했어 경찰했어? 저요? 꼬치는 거지 왔다 갔다. 경찰 한번 했다 도둑했다. 그래도 맞아. 네가 도둑해줘야지. 그래서 경찰과 도둑을 하고. 네. 헤어진 거야? 아니. 다음 날에 그 문자로 걔가 어색하다 해가지고 헤어지면 안 되겠냐고 물어가지고. 차인 거네 그럼.
아니 차였네. 뭐 네가 찼대. 걔가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한 거. 걔가 찬 거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이. 귀여워. 창규야. 네? 자, 잘 들어봐. 창규야. 중요한 건 지금은 내가 볼 때 이미 차인 애들한테 또 가서 고백하고 이런 거 바보 짓이야. 네. 네가 정말 멋진 어린이가 돼서. 네. 걔들이 다시 너한테 창규야. 네? 사귀어줄래? 네. 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뭐 너만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필살기가. 그렇지,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네가 맨날 가서 떡볶이 사준다거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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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랑 한 20분 대화했는데 한 번도 못 느껴본 유머가. 우리 아저씨들이랑 얘기하니까 그러지. 애들하고 있을 때는 또 이수근이야? 거의? 네. 살아있나? 자기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 퀴즈. 퀴즈 해봐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네가 제일 싫어하는 피자? 네. 네가. 야, 이거 재밌었으면 좋겠다. 어떤 피자야? 난 못 맞추겠어. 모르겠어. 책 피자. 책 피자. 와, 와. 책 피자 아니야? 네? 책 피자도 되지 않아요? 읽을 땐. 전혀 생각 못했어. 좋았어. 지금 뭐 인정.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많은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러잖아. 네.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자기 개발을 하는 거야. 그렇지. 집에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지. 연구하는 거야. 운동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쌓고. 네. 그러면 창규가 고백하기 전에 고백을 받을걸?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줄게. 우리 창규의 연애. 야, 진짜. 뭐라고 얘기할지 보자. 어우야, 엄청 많아서. 어우야, 엄청 많아서. 짜잔. 와, 창규 박수 받는 사람. 이거 봐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자기 개발하면 박수 받잖아. 자기 개발을 해서 다른 애들이 아니야. 너를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네. 줄 건 없고. 이거 하나 가져가. 당분간 감사합니다. 밖에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네. 경찰과 도둑 금지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게끔 아무 행위도 하지 마. 네. 앞으로 너란 존재를 감춰. 안 보이게 가. 감추는 듯이. 출발! 출발! 안 보여야 돼. 감추듯이. 그렇지! 안 보여야 돼. 감추듯이. 그렇지! 잘했어. 안 보여야 돼. 감추듯이, 창규야. 숙이고, 그렇지! 나 어렸을 때 5학년 때인가 동네 겨울방학인데 진짜 예쁜 애가 온 거야. 내 기준에는 그 어렸을 때 사는데 옷이 너무 후질구나한 거밖에 없어. 아빠한테 울면서 추리닝 하나만 사달라 했더니 아빠가 장터에서 사다 주셨더라고. 그래서 걔가 어디 썰매 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옷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없더라고. 집에 갔다 하더라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이후로 그녀를 30몇 년 동안 못 보고 있어.